오우, 펄떡펄떡 뛰는 것 봐. 한국이 축복받은 땅이에요. 이야, 해물라면. 안녕하세요. 탁TV 우수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 여기가 무슨 휴게소? 행담도지. 행담도 휴게소 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저 한국에 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유튜버 캡쥬님 식당을 제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식당이 어디 있냐면은 서해안 고속도로 쭉 내려가서 홍성군에 있는 남당항에 있는 횟집입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오늘 먹방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캡쥬님하고 연락을 했고요. 대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에 한국에 온 김에 대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성군 남당항에 가서 대하 먹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아, 여기가 남당항. 남당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해수산센터라고 하나요? 지금 뿜바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오, 대박. 캡쥬님 가게는 여기 온양 해수산 여기입니다. 아, 이 집인데. 예? 네. 안녕하세요. 캡쥬님.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거기 오시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펄떡펄떡 뛰는 것 봐. 이게 양식이라고 그러셨죠? 네, 양식이에요. 이제 원래 품종은 흰다리 새우고요. 흰다리 새우. 예, 예. 통칭 대하라고 부르는 이유가 네. 대하라는 말이 한문이다 보니까 큰 새우를 뜻하는 거예요. 아. 오늘 저희가 뭐 먹어볼 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 이거 드시면 돼요. 예. 이거 예. 대하랑 또 딴 것도 먹어볼 수 있다면 뭐 있어요? 오늘 전어. 전어? 예. 전어 먹어보고 싶어요. 예, 전어 구이랑 회랑. 그럼 가격 얼마쯤 하나요? 드시는 게 키로에 39,000원. 키로에 39,000원. 네, 그리고 무작위 가시는 게 28,000원.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오늘 대하 구이랑 예, 예. 전어 해랑 구이랑 국물은 뭐 먹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해 드시던 예, 그 예. 라면. 라면. 그렇죠. 해물라면. 해물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게 더 먹고 싶어요. 예, 와, 멍게. 미국에서는 이런 거 못 먹어요. 이런 거 못 먹어. 그런 게 없어요. 없지?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그 개불이에요? 예, 개불. 와. 미국은 다 말린 거. 얼은 거. 멍게가 있지. 전복도 있고 다 얼은 거지. 와, 바로 새우를 이렇게. 아니, 그렇게 축복받은 땅이 그런 게 없어요? 한국이 축복받은 땅이에요. 이게 오돌이야. 처음 먹어봐. 자, 이 오돌인데 오돌이는 뭐 찍어 먹는 거예요? 간장? 아니 고추장? 취향대로. 취향대로. 이게 전어 회입니다. 아,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걸 한번. 새우 회요. 새우. 빠르네. 예전에 먹어. 우와,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파는 데가 많지 않아. 그래. 파는 데 많지 않구나, 이거는. 와. 산채도 줘. 진짜 맛있다. 다음에 전어회, 전어회. 아, 이건 전어회. 그럼 전어철이거든요. 전어회 먹어볼게요. 전어회도 처음 먹어보는데. 전어회. 그 다음에 초고추장에다 이걸 풀어. 어, 그래? 초고추장에다가. 깨를 좀 뿌리고 참깨를 좀. 나 이거 먹어도 돼?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부터 드셔도 되시고요. 네, 예. 머리는 바짝 구르세요. 제가 이따가 보여 드릴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와, 살 진짜 끝내준다. 와, 살 보세요, 살. 완전 오동통해. 와, 이거 이렇게 두꺼워요. 와. 일단 양념 안 바르고. 맛있다. 백그라운드 뮤직 죽이고 완전히 오늘 디너쇼, 디너쇼. 아, 양념 안 아무것도 안 발라도 맛있어. 전어도 맛있어. 고소한 게. 그건 전어 구인가?
햄 피조개. 맛있다. 이거 전복이지? 어. 살아있네? 전복. 뭐야. 나 갭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오독오독 쫄깃쫄깃. 미국은 아예, 아주, 이런, 아예 이런 게 없지. 아예 없지. 갭을. 멍게. 멍게. 이거는? 이건 무슨 조개지? 전복 내장. 전복 내장? 맛있다. 이거는 조개 관자, 그치? 어. 이 전어는 머리 때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맞나요? 맞아요? 그 옆에만 먹어도 돼요? 진짜 미국에서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바로 이 전어예요. 껍질이 진짜 잘 벗겨져요. 그러면 껍질 이렇게 하면은 껍질이 바로 우와 이렇게 나와. 아, 지금 열심히 구워지고 있고요.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어. 오, 껍질 벗겨진 것 봐. 양념 안 한 게 맛있어, 나는. 꼭 이렇게 뭘 찍어 먹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그대로. 어깨춤을 길게 할 거야. 어, 벌써 배불러. 새우를 배쳐봤어요, 여러분. 자, 새우, 머리, 버터구이. 바다구이. 새우, 머리, 버터구이. 자, 먹어볼게요. 대박. 바다랑 설탕을 약간 볶아갖고 약간 바다 코코넛 맛이 나요. 바다 코코넛 비스켓. 안에도 이렇게 구워서 같이 구워서 나왔고요. 그치? 바다 코코넛 맛있게. 이야, 해물라면. 대박. 대박이다. 완전 대야에다가 라면을 끓여주셨어. 어, 부르겠다. 빨리 먹어야 돼. 새우도요. 새우도. 자, 국물 넣어주시고요. 아. 아, 라면에다가 고추 고추 마늘 넣으셔갖고 완전 맛있어. 와, 국물 끝내준다. 새우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면치 한번 하겠습니다. 완전 맛있어. 와. 네, 저는 지금 남당항에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고, 아, 근처에 있는 만해 한용운 선생님, 아, 생가에 와 있습니다. 아, 님의 침묵이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였군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어록비가 하나 있는데, 자유는 마녀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유와 평화가 한용운 선생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 그런 문구입니다. 아, 저희 감나무가 참 탐스럽게 열려있네요. 한용운 선생 생가지. 아, 진짜 옛날 초가집이네요. 어, 진짜 쌀이문. 진짜네. 쌀이문. 여기는 측간.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아이, 감나무 참 이쁘다. 따먹으면 안 되겠지? 아, 감이 이쁘다. 우리 동네에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관리를 안 해갖고 지나칠 때마다 너무 아쉬워. 자,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 홍성군에 와서 남당항에 들려서 대야를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진짜 푸짐하게 점심을 먹고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각하게 왔습니다. 또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또 귀한 맛있는 식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탁주님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 저는 또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또 다른 일정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